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부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추려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28% 넘게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함께할 로봇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정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자, 이외에도 CJ시프트는 오늘 오전에 좋은 상승세 10% 넘게 상승하다가 탄력은 약간 줄었습니다. 제일제당과의 공급 계약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하토건은 연말에 뜨겁게 상승을 했다가 새해 들어서 계속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3.7% 하락세입니다. 자, 세 가지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어떤 거를 볼까요, 본부장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제일 핫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선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눌려서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말씀드리려 했는데 벌써 또 상한가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인데 그렇죠. 네, 바로 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상이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 건 좀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시설 투자보다는 운영 자금이 조금 더 많아요. 한 11억 정도 많아서 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의 연결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걷고 있는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가장 먼저 좀 흑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적이 이제 작년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로봇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마 이 분기 보고서 보시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흑자 전환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과제를 또 선정을 해서 해당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로봇이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의 이런 진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로봇은 반드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용 쪽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로봇주들 중에서는 가장 또 선두로 가는 대장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 종목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항상 이제 이런 종목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는 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SPG 같은 감속기 부분 로봇에서는 엔진과 감속기 부분이 원재료 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 자체가 높아지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조금 관심 있게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점심 때쯤에 제가 이 종목 선정을 했는데 요 부분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34,700원에서 35,800원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뒤로 올라갔네요. 네, 그 뒤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만약에 여기까지는 다시 좀 오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만약에 온다면은 한 38,500원에서 한 39,500원 요 사이에 한번 기회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눌렸을 때도 전 전고점은 좀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돌파한 상황이고 이제 손절라인은 3만 원으로 좀 제시를 그 매수가 기준으로 좀 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다시 전저점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기부자분들 좀 정리하시고 신규 접근자들은 해당 라인 깨지면 재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하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 근접하게 올라와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 오늘 기록을 하면서 장중에 42,3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2,00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시라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새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라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오늘까지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비덴트가 앞서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도 최근에 7거래일째 계속 꾸준히 담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YG 플러스는 기관이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YG 플러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플러스. 네,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엔터주를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엔터주가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엔터주가 좋아서 뭐 상당 부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YG 플러스로 좀 선정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선정을 했고요. 좋습니다. 또 이제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YG 엔터 자체가 사실 기타 다른 엔터사들과 대비했을 땐 주가가 정말로 정반대로 좀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제 반등의 신호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YG 플러스는 뭐 음원, 음반 이런 부분들을 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티스트들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주요 매출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기조로 엔터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국내 엔터사들은 전반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D라든지 음원 유통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 부분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빠졌지만 누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누적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신규 라인업이죠. 아티스트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7년 만에 또 이제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양현석 이 분이 다시 YG 엔터 총괄 프로듀서로 좀 복귀를 하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모멘텀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G 엔터도 같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뭐 엔터사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4,650원 라인부터 4,800원까지 뭐 조금 한 1, 2% 정도 눌렸을 때부터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1차 목표가는 5,430원으로 좀 잡았는데 사실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6,000원대는 한번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손절 라인은 4,20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내려와서 해당 부분 좀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유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G 플러스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관 매수도 최근에 잘 붙고 있고 오늘은 또 특히 외국인도 함께 매수를 하는 상황. 이 YG 계열의 이 엔터사들이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수급 두 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웹툰 관련주가 역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의 대세는 웹툰, 웹소설이다라는 이 공식이 형성되고 있죠. 10% 가까이 상승세 웹툰 테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수산 테마는 CJ 시푸드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최근에 정유사들은 이 배당락 이후로 계속 정유사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웹툰 중에서 DNC 미디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대형 미디어도 후발로 충분히 좀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뭐 미스터 블루는 워낙 지금 대장주니까. 일단은 이런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네.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뭐 와이런호나 이런 코너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조금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웹툰 같은 경우는 유럽의 프랑스 지역까지 좀 진출이 되었는데 프랑스 지역이 이제 유럽 웹툰 중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까지 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뭐 유럽 지역 그리고 북미 지역 또 일본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웹툰이 이제 해외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좀 성장이 나오는 것은 상당 부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IP가 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좀 굉장히 좀 네, 재밌게 그렇죠. 봤는데 외전도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못 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사실 하나의 IP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서 이 웹툰 IP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팽배하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조는 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OTT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콘텐츠를 만드는지 그리고 23년에도 대작 콘텐츠, 대작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범죄도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리즈 짱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컨텐츠들이 좀 이슈가 계속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엔터나 컨텐츠 같은 좀 말랑말랑한 섹터에서의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좀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수출 비중이 DNC 미디어는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수혜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또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죠. 유럽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럽이라든지 남미 지역까지도 이런 지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DNC 미디어를 좀 선정을 했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좀 밴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약간의 좀 시장에 불안정이 있는 상황이죠. 뭐 4일에 FOMC 회록, 네네. 6일에 또 고용 지표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300원부터 26,500원까지로 좀 밴드를 넓게 잡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현재 가격대부터 사실 조금 눌렸을 때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해당 종목도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2차 목표가로 세우셔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라인 부분에서의 좀 꼬리들을 말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했던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전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이기도 해서 해당 부분은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이탈되면 비중 조정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 네. 이제 콘텐츠 웹툰 관련 종목들이 너무 워낙 좋은 평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콘텐츠나 웹툰 관련 종목들 많이 들어가 있는 ETF 사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네, ETF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네. 저는 콘텐츠 제작사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이전에 많이 빠질 때 와이런호에서도 뭐 이제 11월 9일에 아마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가 6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은 10에서 12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뉴라든지 컨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셔도 넷플릭스 순위 보시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앞으로의 좀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본다면 뭐 이런 이제 VFX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본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